掌声欢迎黄志烈。有请。했는데 소감을 말씀 해볼까요? 아이돌 친구들이 와서 여기 정말 오고 싶어하는 자리라 그래서 네. 룰루랄라 하고 아 룰루랄라 너만 자꾸 떠올라 이러면서 너만 자꾸 떠올라 이러면서 어. 너만 자꾸 떠올라 이러면서 어. 네.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아이돌 마스터 아니겠습니까? 네. 아이돌들은 마스터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아. 마스터? 지금은 홍보 마스터. 아 홍보 마스터. 저 케이런 씨. 뭐 사실 홍보를 하면 황철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117개국.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가수 황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앨범은요. 바로 황철 신보죠. Be Myself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실 만한 뭐가 하나 뚝 떨어. 어, 아 그걸 뺐구나. 원래 포토카드. 포토카드. 이렇게 네. 넘기다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수. 아하.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야, 이게 뭐예요? 이거 바로 황철 포토카드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우리 네. 중국에 있는 팬분들에게. 니하오, 我是带着 한자얼타이 신리의 황지烈 다자하오 신전지 출파! 님은 지추我们 짜요. 아, 짜요! 우리 팬분들 위해서 눈빛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둘, 셋! 네네. 아, 잘한다. 예, 혼자 예. 왔는데. 홍보 마스터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그거는 서울 올라오면서 다 마스터가 돼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아 우리 치열 씨가 남자 솔로 가수 역대 최고 아. 음반 판매를 네, 기록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작년 또 비 올드널리로 또 24만 장 또 올해 또 9만 장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치까지 얘기하면서 자기 자랑할 수는 없거든요. 네. 24만 장, 9만 장 네. 정확하게. 그 뒤에 나머지 이제 몇 천 장은 제가 저 뺐죠. 단어리만 하자. 내렸구나. 요거는 준비할 게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뒤에 네. 선거 나가세요. 선거 나가세요. 저는 이렇게 방송에서 제 자랑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저의 팬님들을 자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요. 우리 팬님들을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은 이제 피어나 바람에 실려 그 뮤비를 보면서 네네. 팬분들이 약간 서운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한 장면이 있었어요. 네. 키스신. 네 키스신이 있어요. 네. 너만 자꾸 떠올라 너만 자꾸 생각나 오빠 오케이 컷이 나왔나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서 네.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감독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면 정말 안 이쁘게 나온다. 이건 제대로 해줘야 한다. 해서 세 번 정도에 오케이 컷을 받았어요. 세 번의 오케이 컷. 네. 정말 세 번 만에 오케이 컷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예쁜 거, 내가 좀 각도가 좀 안 예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감독님이 아 지금 너무 좋다고. 너무 좋아요. 한번 더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너무 좋아요. 네,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넘어갔어요. 네. 네. 저번 앨범도 정말 큰 사랑을 받았죠. 네. 1위가 되면서 공약으로 비보잉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황치열님 축하드립니다. 앞에 작가분이 이렇게 세레모니 해주세요라는 스케치북 크게 들고 계셔가지고 노래 부르다 말고 이제 위에 있는 이제 자켓을 벗고 이제 토마스랑 윈드밀을 했는데 네. 토마스를 딱 하는 순간 이 금가루들이 그 지퍼 쪽에 네, 네.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바지가 찢어졌다 안 찢어졌다에 그 논란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꽃가루가 거기 붙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희한하게. 그럼 꽃가루도 알아보는 거겠죠. 알아본다? 만약에 이번에도 1위 한다면 공약 한번.
어떻게 할지 되게 고민돼요 진짜. 그래서 약간 트로트처럼 바꿔 부를까. 어 트로트 나왔죠. 네. 이게 원래는 너만 자꾸 떠올라 이렇게 당기는 의미거든요. 네. 이게 막 너만 자꾸 떠올라 너만 자꾸 떠올라 너만 자꾸 생각나 셀 수조차 없는데 멍하니 난. 우리 너무 무리수다. 너무 은혜롭네. 아, 약간 은혜롭다. 아, 아, 네.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또 댄스 버전. 별이 되니까 네. 우주인 복장을 하고 무중력 댄스를. 너만 자꾸 떠올라. 너만 자꾸 생각나. 카메라도 무중. 셀 수조차 없는데.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무중력.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마스터가 아닌데. 미안한데 마음을 열어요. 오늘 본방에서 살 건데 혹시 하다가 카메라에서 들어오고 잉크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어,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네네. 오른쪽, 왼쪽?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한 번. 자, 노래다 부르다가 쓰 간다. 아, 케이로 씨 약속시켜야지. 아우, 아우. 아, 오케이, 자. 여러분, 요거 미션 들어갑니다. 네. 채연 씨는 많은 또 CF도 찍었습니다. 네네네. 네. 혹시 CF에 도전하고 싶다. 어떤 CF에 도전하고 싶어요? 아 저는 맥주. 맥주. 네. 아 목말라 이럴 때는 뭐 역시 더울 때는 맥주. 아, 지금 저희 제작진에서는 술은 술인데 막걸리 같다. 역시 더울 때는 맥주. 약간 웃긴 그런 것도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키장. 아 스키장. 그쵸, 제가 스키를 잘 타, 모두 잘 타니까. 모두 잘 타고 네네. 스키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 아... 연예인 중 한 명이거든요. 딱 하고 딱 뽑고 가. 놀러 오니래. 놀러 오니래. 치현 씨와 이제 이야기 나눠다 보니까 좀 더 알아보는 네, 네.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아, 네. 황철과 함께하는 Be My Self. 가만있어, 가만있어. 오! 아 그래요? 그럼 약간 이렇게? 환자네요 환자. 오오오오 그리고 같이 앉다 네. 뒤에 태웁니다. 치현 씨의 자기소개서 여기 사진이 없어요. 아 본인이 본인 자화상을 한번 그려주세요. 이야 좋습니다. 황치열 그림 그린 것도 몰래도 멋있네요. 황치열이 근 오? 야, 그림을 좀 그리네요. 진실을 대답하셔야 돼요. 내 복근의 상태. 황치열 씨 하면 몸이거든요. 복근의 상태. 오. 뭐 굿. 굿? 흔하우 정도. 아, 흔하우. 아, 터비의 하우까지는 아닌데 그냥 지금까지는 흔하우 정도 돼요. 잠깐만요. 있긴 있는데 약간 쏘쏘 어때요? 아 소소보다는 양보 못해요? 아 소구까지는 아닌데 굿 정도는 돼. 그 정도는? 오! 왜 보이시죠? 여기 우와 굿 인정. 굿 인정. 가만있어 가만있어. 저 누나 얘기하신 거예요? 아, 가슴이. 아, 지금. 얘도 소원했어. 네, 자기 좀 보여달라고.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또 얘도 소원했어. 뭐야, 이거. 이야, 살아있네요. 살아있지. 네. 살아있지. 아니, 지현 씨. 네네. 신체 부위 중에서 섹시한 부위 있어요? 저는 등 근육. 등 근육? 네. 그냥 봤을 땐 모르는데, 살짝 비가 오는 날에. 네.
얇은 티셔츠를 입고 우산을 쓰지 않습니다. 살짝 젖죠? 네. 그랬을 때 뭐 떨어졌냐고 살짝 움직일 때 그때 이제 근육들이 약간 선명하게 보여요. 환자네요, 환자. 여자. 형, 들어봐. 아니, 그래서 치열 씨가 이성이 어필하기 위해서 운전할 때도 후진만 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같이 앉다. 네. 뒤에 태웁니다. 뒤에 태웁니다. 팬 서비스로 섹시 웨이브 한번 보여주세요. 섹시 웨이브는 네. 사실 뭐 자, 네. 비가 온다. 내 티셔츠가 젖었다. 등을 보여준다. 등을 보여준다. 내린다. 117개국 우리 전 세계 분들이 네. 이 모습을 보면서 숨이 멎었을 거예요. 아,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저의 또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뮤지션처럼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있다가 뭐 이번에 뭐 빈마이 셀프인데요. 할 수 있죠. 네. 멋있는 척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걸 내려놓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한 질문 이거 한 개만 네. 한 개만 우리 좀 이렇게 좀 한번 멋있게 한번. 알겠습니다. 네. 약간 아디 네. 아리스트 그렇죠. 좀 더 거만하게 오케이. 약간 빌보드 1위 아 그래요 그럼 약간 이렇게 아 그래요 그럼 약간 이렇게 나쁘지 않아 세계 탑이요? 다리를 여기로 문자 들어오래요. 다리를 여기로 문자 들어오래요. 말씀하시죠. 아, 그래요. 내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숫자 300명 되지 않을까? 300명? 여기서 이성의 연락처를 느낀 거야. 300개 중에서 아 300개 중에서 50개 되려나? 여기서 거의 50명이 남자고 50명이 여자라고요? 아, 여기서 거의 반은 음악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네. 막 그렇게 딱 연락하고 지금 좋습니다. 자, 나의 이성의 연락처는 네, 10명이 안 된다. 네. 거의 없다 수준이죠. 300명 중에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0명이 안 된다. 없다고, 진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좀 그만 좀 마시고. 300명 중에서 이성은 10명이 안 된다. 이야. 저는 속답니다. 황철 씨 매니저 분이 리액션 봤거든요. 10명이 안 된다. 그런 리액션. 자, 최근 가장 많이 들은 아이돌 노래는? DNA. 딘? 네, DNA 되게 많이 들었어요. 딘 노래. 아 DNA. 아 DNA. 방탄소년단 DNA. 아 DNA. 네. 아 아. 아 그렇죠. 전부 날 알아보게 됐어. 방탄소년단 친하잖아요. 매일 듣는 노래를 네. 또 커버해 주시. 또 커버하고. 매일 울려 이 노래가 널 떠올리게 만들어. 조심스레 다시 널 불러본다. 노래방 왔는데 지금? 그리고 제가 시상식 때 옆에서 막 따라 부르더라고요. 노래가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정국이가 그걸 부르고 있죠. 정국이가! 네. 정국이가! 야 황치열의 인생 노래 하나만 더 불러주세요. 한 소절 딱. 인생 노래는 사실 네. 고해거든요. 고해는 고해. 바뀌었는데 고해 너무 많이 불렀으니까 네. 사실. 케이로 씨 안 불렀잖아요. 케이로 씨는 여기는 고해를 안 불러요. 117개 위해서 한 개도 없어. 어디에 있나요? 제 기적말 들리시나요? 그런 피 흘리는 가엾은 제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왜 애창곡을 물어봤냐면 폐활량이 네.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폐활량 기구가 있나요? 잠깐만요. 폐활량 기구가 있나요? 잠깐만요.
어 있죠. 야 이거 영국에서 가져왔어요. 뭐 이거는 뭐야 애들 장난도 아니야. 애들 장난이에요. 애들 장난입니다. 맞다 맞다. 자 부는 거를 한 오래 더 유지 가능해요? 이상한데? 이거 어디 뽑았어요 사실? 이거 뽑고 나서 많이 주머니에 넣어놨나 봐. 공이 럭비공이 됐어. 이 정도 대단한 기계를 부실 만큼. 이야 대단합니다. 살렸다. 아.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바로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실 팬카페 들어가요. 눈 뜨자마자? 네. 이 바보. 팬바보. 팬분들께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시죠. 항상 부족한 저 황치열을 리더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손잡고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이돌 마스터. 경기도 처음이잖아요. 네, 저희 처음이라서 혹시 케이러 씨 룰은 알고 계시나요? 제가 또 케이러 씨를 굉장히 사랑하는 팬이기 때문에 또 잘 지켜봤는데 언니들과 동생 팀 나눠가지고 또 한 방 붙는 그런 얘기잖아요. 또 이렇게 한 방 붙는 그런 얘기잖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쁘다 여기는. 우와. 저 새가 뭔지 좀. 어? 오리 청둥오리. 어디 맞나? 오리 어, 오리요. 저 기장만 지금 세 마리 있어. 오리요. 저기 있어. 보이나? 저 살아있는 거 맞지? 네. 목이 엄청 기네. 저 진달래 아니야? 진달래? 보라색깔? 어. 꽃도 진짜 많고. 와 사진 좀 찍고 싶은데 핸드폰. 오늘 내가 핸드폰 갖고 왔어. 나도 가져왔지. 네, 핸드폰 찍어볼게. 나 지금 만져보려고. 여기 있어.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내 진짜 잘 나온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늘 길이가 진짜 기나. 야 언니 저거다. 스카이야 스카이. 드디어 저희가 여기 스카이레일 타러 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타러 왔습니다. 네, 얼마 안 됐는데 아 어떡하지? 바운스 바운스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지. 어 뛴다. 근데 이거 또 이거 이제 뭐 서바이벌도 했으니까 이것 좀 뭐 하지 않나? 서바이벌도 했으니까 이것 좀 뭐 하지 않나? 아 그럼 무슨 상관이에요? 서바이벌이라고. 서바이벌 얼마 있는데? 다윤님 할 수 있어요. 우선은 갑시다. 네. 고. 도장. 아, 어디로 가요? 이쪽. 아. 아 근데 너무 춥다. 진짜 두 명 걸어가요? 가위바위보? 안 냄진 거 가위바위보? 안 냄진 거 가위바위보?
오, 나 지금. 안 들으신 건가요, 라이브? 안 들으신 건가요, 라이브? 너 왜 끊었냐, 오늘? 내가 이렇게 놀랬어, 나 가위가 붙지. 아, 이긴 형도 없고. 우선 가자. 그래. 그래. 아니, 저기 여기요. 여기에요. 한번 보여줘, 진짜? 누가 더 빨리 올라가나? 그건 좀. 자, 지금부터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조심조심. 여기. 여기 조심조심. 여기. 이러라고 만들었구나. 안녕. 15층에서 봐요. 오케이. 진짜 가요? 아, 담요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덮고 갈래. 안녕. 진짜 15층이에요? 담요 없이 가요? 진짜 너무 추운데? 아, 나 근데 좀 무서워. 아니, 아, 저 사진이 너무. 눌러야 돼요. 벌써도 무서우세요? 덜컹. 어, 무서워. 잠깐, 나도 무섭다. 아, 다쳤어. 덜컹한데 조심해요. 우와, 느낌이 너무 무서워. 진짜 못해. 살려줘. 아, 나 무서워. 우와. 지금 몇 층이야? 이제 한 5층 남자. 뭐야? 야, 나 이거 절대 못가. 오늘 아주 다리 운동 제대로 하는구만. 아, 허벅지 예뻐지겠네. 언니 일로 와, 내 손 잡아. 가자. 오, 있었어? 어. 여기서 벌써 도착했나. 다 왔어요. 또 재밌겠다! 진짜 하고 싶어! 아,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 못하. 나 이거 못하.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오반데? 오바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오반데? 오바야! 아니, 근데 저 그 전망대 봤을 때 있잖아요. 근데 나 이거 너무 무서운데. 하미야. 이 앞머리 어떡하지? 이미 포기했어요, 오늘 바람 때문에. 잠깐만, 근데 눈 잠깐만. 크긴 한데 흔들리긴 해요. 저거 이마에 내려와서. 어떻게 지르세요? 잘 어울린다. 대박. 아니에요. 마음 붙였지. 아니, 타고 싶어.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걸 어떻게 해? 탈 수가 없는 걸. 두 명이서 같이 타면 좋아요. 예빈아. 어떻게? 아. 예빈아. 예빈아, 살아서 와. 와우. 그냥 느낌이 어때? 그냥 좀 편한 침대 있는 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이게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해변에 있는. 오! 해변에 있는. 오! 근데 지금 타도 돼요? 지금 이 바람에 타도 돼요? 내리세요. 지금 바람 위험해서 안 된대요. 내리셔야 돼요. 그래요? 아.
일단 조금은 쉬운, 도전하기 쉬운 레일바이크부터. 근데 레일바이크 타면은 한 팀은 쉬고 한 팀이 계속 아 굴리는 네. 네. 굴리는 식으로 한번 해보자. 네. 어. 그래서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언니들을 상대로. 아~ 약간 잠을 못 자가지고 아~ 그런 건가? 일단 선만 안 놓치면 돼요? 아니 우와! 우와! 조심해 빠지면 안 돼! 예빈이 무릎에 멍들었어. 우연이가 찍었어요. 깔창 깔았는데 잠시 쳐도 돼요? 지금 쉬는 게 어딨어요?
어떡하지? 와, 2만 5천 했으면 우리가 이겼는데. 진짜. 2만 아니야. 300원 차이 안 나잖아요. 저희가 이긴 것 같아요. 뭐 했어? 솔직히. 진짜 귀여웠어? 아, 오지 마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깨부리는데. 뭐 하는 짓이야? 애교 있는 발잖아요. 송혜진 애교 보고 싶습니다. 둘 중에 더 귀여운 사람 줄게, 한 입. 헐, 어떡해. 은희는 똑당해. 왜 똑당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먹지 못하니까 적당해. 알겠어? 자, 이제 예빈이. 저도 안 먹을게요. 너 이거 왜 내려놔? 언니가 안 먹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어, 맛있겠다. 근데 맛있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예빈이도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아, 귀여웠다. 아, 귀여워. 솔직히 귀여웠다. 이봐요, 언니. 있잖아. 나 하는 차밖에 안 나왔네. 우야, 민정아. 아, 올랐어. 어, 너무 따뜻해. 아, 따뜻하다. 우와, 진짜 캠핑장 있다. 나 캠핑장 온 거 처음이네. 대박, 대박. 와, 진짜 방이다. 와, 뭐야? 와, 우리 집에 가자. 밥솥도 있어요. 와, 따뜻해. 바닥 따뜻해.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이구,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이거 물침대야? 되게 그렇지. 오, 진짜. 아니, 느낌이 이상한데? 진짜로. 여기 넓어봐요. 여기. 우와! 여기 넓어봐요. 여기. 우와! 진짜로. 아니, 진짜로. 오늘 여기서 1박 2일 하고 갑시다. 가자. 1박 2일 하고 싶다. 아, 진심 되게 아늑하고. 헐, 대박이다. 근데 원래 이렇게 캠핑. 캠핑이 원래 이렇게 좋아요? 몰라, 나 안 해봐서 나중에 오자. 난 진짜 추운 겨울날 가족들끼리 갔는데 엄마랑 진짜 좋았었어. 그 추운 겨울에 그 하는 맛이 또 있지. 근데 별도 되게 잘 보이잖아요. 맞아. 어디로 봤어? 강원도. 그래서 엄마 언니 계속 누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치. 난 진짜 저거 먹고 싶어, 너무. 뭐 먹고 싶어요? 고기. 예빈! 예빈! 가자! 가자? 그래. 아, 가 보자. 고기 구워 먹자. 보자. 언니. 아, 맞아. 스마트폰 없어. 다는 거는 맞으세요. 자, 발도 먹으면 돼. 이야. 오리엔탈. 쌈장에 찍어 먹을까? 진짜 맛있나? 괜찮을 것 같은데? 고기 전용인데. 꽝. 아이고. 뜨거워? 미안. 한 명씩 획득한 음식 가지고. 아이고. CF 모델처럼 카메라 보고 예쁜 포즈를 지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난 고기. 그러면 우리는 그 CF 모델의 주인공이 될지도 몰라. 헐. 보고 계시나요? 어? 응. 내가 옆에서 더 맛있게 먹어. 안 돼. 출출할 때 유니티 바베큐. 너무 왕. 갈게요. 어떻게 사람이 됐냐고요? 의진 마늘이죠. 예삐고, 너는 왜 아직도 사람이 안 됐니? 나 더 먹어야겠다. 내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오케이. 내가 할게, 언니. 내가 할게. 한번 하고 내가 한 입 베어볼게. 앙도 해줘. 어, 알겠어. 이 소세지 얼마나 맛없게요. 웩! 실패! 똑바로 해라. 내가 왜? 내가 왜 뭐 때문에? 다시 가자 할게요. 자, 이 소세지 얼마나 탈게요. 아이스다. 언니가 포기해요. 아니, 언니가 얘기하든지. 한 번만. 시작. 이 소세지 얼마나 맛있게요. 우두둑. 두두두두두두. 우두두둑. 내가 이겼어, 솔직히, 이거 인간적으로. 오늘 어땠어요, 여러분? 너무 즐거웠어요. 되게 캠핑 온 것 같고, 멤버들이랑 놀러 온 것 같아가지고. 고기도 맞아. 먹고, 레일바이크도 타고 되게 좋았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이제 다음 주에도 만날 거니까요. 그러면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안 돼요? 저는 이 케이러시를 하면서 멤버들의 오늘... 너무 좋은 멤버만 발견했다고요? 아, 쿨! 와! 역시 멤버들 사랑할 줄 아는 이거예요. 역시 함께 만나요. 오늘 다음에 만나요. 안녕! 지금부터 황채열이 드리는 시청자 퀴즈 문제 나갑니다. 저의 신곡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Be Myself, 자, 2번 별그대, 3번 Be Ordinary.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 저희 소장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을 예쁘게 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서 나